가라앉혀서 무슨 말을 더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이 너무 엄하게 꾸준히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이 착착하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게 우리 있는 그대로 현실입니까? 이거 직면하고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. 뭐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문제 다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가 있는 제가 10년 만에 복직해서 간 시골의 중학교에서 아이들끼리의 왕따, 폭력 뭐 이런 걸 보면서요 해결을 해도 하나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겁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. 그러니까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등에 메고 가방을 열어서 책을 꺼내서 뒤따라가면서요. 뒤따라가면서 가방에 책을 열어서 가면 혼자 그냥 찢어요 이렇게. 이 아이 당하는 아이가 이렇게 교실을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책을 계속 찢는 이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와서 학교에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런 큰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당하고 가는 그런 아이들 계속해서 이 돈을 뭐 먹을 것을 계속 바쳐야 되는 아이들 끝없는 충격에 시달려야 되는 아이들 뭐 교실뿐만 아니라 선배가 후배를 골라서 때리고 길들이고 그럼 이 이제 피해자 한 번에 학교를 몰려와서 그 맞은 거에 대해서 막 분해서 쫓아가면 학교가 발칵 뒤집어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2학년 올라가면 다시 가해자가 되어서 반복, 폭력이 반복되는 이 사슬 이런 것들을 교사의 글을 끊을 수 없는 이게 다 아이들의 심성이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드는 거잖아요. 책에 나온 것처럼 그 구조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런 형태로 학교 폭력, 교실 폭력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니까 저같이 무력감을 느끼니까 이제 경찰이 경찰을 배치하고 또 뭐 학생배에다가 기재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니까 이 기록으로 남는 문제에 대한 또 교육적 문제 이 문제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해결책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인데 그 교육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채 교육적 중재, 교육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채 변호사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. 변호사를 학교 교실 폭력 변호사를 경찰을 상교하던 경찰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요. 이런 식의 문제들 보면서 조용하죠.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심하게 교육부,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기록조들을 통해서 거의 신분제가 공고화 된 듯한 사회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발언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까? 그냥 저는 이렇게 1대 99로 나눠지는 이 신분제 사회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거 관련해서 개돼지로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신분제 사회가 교육의 잘못된 교육제도를 통해서 공고화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철학. 사실은 교육 철학의 부재인 거죠. 이게 큰 문제이고, 여기서 죽어가거나, 죽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교육운동 시작했어요.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끝없이 이게 반복되고, 양산되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죽어가거나 또는 거의 뭐 죽지 못해 사는 아이들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를 중도에 보았던 아이들이 6만 8천에서 해마다 7만 2천 정도 되는 이런 총체적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 정책 이런 아이들 내 자식처럼 느껴지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거 내 자식처럼 왜 느껴지냐 그렇게 느껴지는 위선이라고 말하는
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책임지고 끌고 온, 이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런 연민이 없는 교육 정책, 철학이 부재한 교육 정책,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특권의 식만 가지고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고, 그리고 이 특권의 식이 신분제 사회를 공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자하고 논쟁을 하는 이런 사회까지 오는 거예요. 모순의 집약된 발언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직면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. 그 이런 국면에 이 책이 이제 우리한테 던져진 겁니다. 중한 책임을 느끼고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, 절박한 부분들이 이 책임을 더 책임감을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소년들의 자...